다른 옷은 입지 않고. 와우! 이걸? 선물 감사합니다. 셰셰. 따거. 오늘도 더워 보인다고? 더워, 덥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룸을 세게 들고 왔거든요? 룸 지금 컴퓨터 움직임 하더라고. 왼쪽을 피해야 돼! 아! 못 피했어. 가자! 가자! 도주러 가자! 이랩 찍고 내가 죽여줄게. 그렇지. 진짜 킬각 완벽했죠? 이거 이 정도면 카딕스 와도 이길 수 있어. 내가 집간 척을 하고 싶은데. 카직스가 지금 조금 안 이쁘실 텐데. 오케이. 역시 다 대응이야. 뭘 좀 알아. 세체풋은 산적 안 찍습니다, 여러분. 고작 1원씩 돈 벌 바에 상대를 죽여서 300원 버는 게 훨씬 낫지. 알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미쳤네 그냥. 슬슬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한 해구 정도는 그냥 버려도 돼. 버리자. 와, 이거 내가 돌았으면 얘 죽었다. 와, 게임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자, 여러분들. 라인전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 있었느냐? 왜 내 룰루랑 울프 선수 룰루는 다르지? 일단 특성. 원래는 전 바람 술사를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베인이기 때문에 벌레 퇴치하려고 천둥 들었습니다. 천둥에 이그나이트에 공속룬에 공격력룬. 거기에 오펜스까지. 그러면 라인전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룰루 카르마 하면 라인전이 룰루가 약간 좋아요. 약간. 왜냐면 카르마도 룰루가 5펜 들 걸 알면 카르마도 5펜을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 5펜을 안 들었죠. 그럼 일단 룰루가 유리한 거예요. 왜냐? 상대는 라인전 끝나고 다른 걸 할 걸 대비해서 유디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저는 공속룬의 공격력, 거기다 대자연의 선물의 새로운 피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1레 부시 싸움 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거의 뭐 타임슬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라인을 밀어버렸죠. 라인을 미는데 상대가 내가 이래 찍을 딱 타이밍인데 상대가 안 뺐어. 심지어 안 뺐어. 그럼 어떻게 된다? 뒤진다. 오우, 쟤 이거구나. 아, 형 그 말이 너무 맞거든요. 평화가 함께하시길. 이걸 뺀다고?
아니 그걸 뒤풀 탄다고? 아 자지가! 난 힐 믿고 있었지. 힐을 믿고 나도 3타 터지면 죽는 피지만 쟤도 제가 터뜨릴 수 있는 피였거든요. 힐 믿고 한 거지. 오케이 큐 맞췄어. 깨알 같은 큐. 이런 거 하나하나 중요하거든요. 여기. 엥! 이거 끊어야겠다. 이건 잘해봐야죠. 아니,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잘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지. 아, 나 진짜 잘했다. 진짜, 진짜 잘했다. 이젠 안 돼. 이 피는 나 진짜 리콜 해야 돼. 아니? 리콜 하자. 아! 이거 이거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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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보스 부순 건 누구다? 나 울프다. 울프 재환 레인. 보스 부순 건 나 이재환이다. 그리고 카직스 넌 뒤졌다. 이쯤 해서 뿅뿅 타고 안녕 친구 봐줬다. 어? 이거는 대기 각인데? 이거 솔직히 대기 각이거든요? 카르마가 오긴 할텐데 딜이 이 정도면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한 400? 이것도 제가 1대1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드릴게요. 스마는 조금 예상 외였지만 어쨌든 간에 스마가 근데 조금 예상 외였어. 아 손해봤네. 아니야 스마도 알고 있었어. 스마도 알고 있었지. 스마를 예상 못하면 말이 아니지. 이거 지우고 여기서 빼는 척하면서 앞으로 쭉 들어간 다음에 이걸 반응을. 아! 아! 핑크 받고 쭉 들어와서 앞으로 쭉 무빙 땡겨서 아무것도 안 되고. 벽에 붙어 있으면 괜히 이상한 갱홍 같은 거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귀염둥이 한 방! 서브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로 가면 몰라. 지금 일로 가면 모르겠네. 계신가요? 똑똑. 똑똑똑똑똑똑 똑똑 안녕하세요. 슬로우 천천히 큐. 굳이 막 먼저 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써도 다 맞을 건 맞아요. 여기서 이 걸고 큐 맞췄거든요. 아 나 이 속도 미리 줬으면 잘했으면 하는데. 내 속도를 좀 빨리 걸어줬으면 잡았을 만도 한데 아쉽다.
괜히 쌀 갖고 오느라.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이제 여기까지 제가 딱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도네이션으로. 도스 히 스픽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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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이 왜 나와? 랜전을 그냥 초전 박살 내버리기.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맞네? 와 이게 맞네? 이게 그냥 뒤지네? Why no translation for you? 아군이 당했습니다. Cause I don't need the translator. I can communicate with you guys with my English skill. 아니 이런 와드를 알려주면 어떡해. 8초 남은 거. 이 can say bonjour le prince. bonjour. bonjour 할 때 이렇게 굴려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bonjour. 어디서 배웠더라? 누구한테 배웠어? 굴려야 된다. 아 게임 언제 끝나냐. 이제 재미없다 슬슬.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이로한 게 맞아? 아니 뭔 캐릭터야 이거? 상대가 대체로 그냥 오지게 못하는 건가? 나 킬 줄래? 제발요 카멜님. 카멜님이 도세요? 제가 보기엔 안 도시는 것 같은데. 찐따야! 이걸 안 잡아주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어진형한테 한게 아니고 내가 찐다라는 거지. 내가 찐다. 이게 3문화도였으니까 이 근처에 있었던 건 카르마일 거야. 정확하지. 우빙 한번 꺾어주고. 토마토는 죽었겠다. 그리고 나였으면 맞췄다.
뭔가 제가 여러분들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 게 없어.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여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못하신다 그러면 이탈리아를 잡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탈리아가 궁으로 도망가는 길목에 있는다. 2. 얘는 살 생각이 없다. 원래 탈리아가 여기서 이렇게 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나아. 나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뿅 간다, 형 간다, 뿅 간다, 형 간다, 뿅 간다. 형 왔다, 형 왔다. 이건 사일로 쓰는 게 나아. 넌 죽었고. 아, 이럴 거였으면 사일 말고 속도. 형 간다, 형 간다, 형 간다, 형 왔다, 형 왔다, 형 왔다. 야, 너 속도 줄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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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거란 말이야. 와드 안 걸리게 박는 최신 트렌드 위치?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와드는 그냥 최적의 곳에 박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정보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 와드를 지우는 동안 얻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나는 다이아였던 적이 하루밖에 없어. 여러분들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스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라인워드 이런 거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렌즈에 돌려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 동안에 얻는 정보들이 중요해. 그나마 그래 와대 안 보이게 그러니까 안 걸리게 박으려면 어디다 박아야 되냐면 이렇게 시야 보려고 박는 거고 1번 여기 2번 여기 이거 두 개면 최소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잘 안 걸려요. 어떻게 안 걸리냐? 이쪽 다 보이죠? 이쪽 다 보이죠? 근데 여기는 안 돌려지 안 돌리거든요. 문제는 내가 얻는 정보량도 적어. 근데 지워지진 않아. 왜냐면 여기부터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대충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받는 거야. 절대 이건 걸렸네. 이건 왜 걸렸지? 뭐 이런 내 라인워드. 이런 데는 박는 게 좋지.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에. 어씨 나이스. 파워에 너무 많이 나왔네. 더 밀자. 아 이게 보이스 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풀사이 걸고 잡아먹을 텐데.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커다란 줄 거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 아! 아, 나 커다란으로 연기하려고 그랬는데 리신이 뺐어. 아. 뭐지? 난 집에 갔어. 못 갔네? 아, 나 술 썼네?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이제 천천히 나가. 뭐야!
지가 뱉었어. 이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이깁니다. 얘는 못 이기는데? 얘는 인난 걸었거든? 서포트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게임은 운 게임이에요. 운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솔직히 라인전 이기는 것도 운이에요. 아, 운이. 저 좋아. 유저인데 루프님처럼 룰루 잘하고 싶어요. 운이 85%를 담당하고 있어. 상대 1차는 다 살아있고 이거 있고 우리 2차는 다 밀린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고 상대는 이렇게 타워가 있네. 어떻게 이겨 그걸 저야지. 너무 멀리 가셨는데 게임. 그건 졌어. 맞습니다. 1000원 이상 후원하면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아니 그건 이미 졌잖아. 그 정도면 분명히 만에서 15,000 골드는 차이 날걸? 최소한? 어떻게 이겨? 그 정도면 막말로 어린아이 사탕 뺏기보다 더 쉬운데요? 게임 이기기. 운 좋으면 스크 들어올 수 있죠. 재능만 있다면. 어린아이 사탕까지 뺏어 따는 게 아니고. W에 공속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W 걸으면 좋아요. 와, 센 거 봐, 센 거 봐. 흔들리지 말아요. 서프터는 이럴 때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바로 줘야 돼. 에이 끝났다. 에이 노드.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